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 컨포먼스 체킹을 프로엠에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포먼스 체킹은요, 보시면은 일단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쭉 어디서 있었을까? 여기서 있었죠. 컨포먼스 체킹은 프로세스 모델과 이벤트 로그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두 가지의 차이점을 비교를 하는 것이었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것들 중에서 하나의 트레이스와 로그 전체의 어떤 피트니스를 계산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리플레이를 해서 리메이닝 토큰과 미싱 토큰의 개수를 가지고 하나의 트레이스와 네트워크 모델과의 피트니스를 계산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전체 프로세스 로그, L풀과 이벤트 로그와의 이런 관계들도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포먼스 체킹을 어떻게 프로엠에서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일한 로그 데이터를 사용할 텐데요. 우리 교재에서 제공되는 7장, 저, 제 7장의 컨포먼스 체킹 예제로 들어가 있는 것이 L풀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엠 6점 버전은 제스 파일을 사용을 하니까요. 요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컨포먼스 체킹을 위해서는 이벤트 로그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모델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 로그 프로세스 패턴에 대해서 되어 있는 N1, N2, N3, N4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었었던 요 파일이요. Bigger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기는 L4에 대한 이벤트 로그를 저장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 있는 네트워크 모델 4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패턴의 모델이 2개씩 들어가 있는데요. PNML, 그래서 패트리넷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확장자를 쓰는 PNML 버전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패트리넷 6 버전에서는 프롬 6 버전에서는 요걸 사용을 하고요. 프롬 5 버전에서 아마 TPN, 그래서 타임드 패트리넷 모형을 사용을 할 겁니다. 둘다 이제 XML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패트리넷 모델 저장 스키마라고 보면 되고요. 요네 개의 패트리넷 모델을 열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파일 가지고 있는 걸로 열 거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네 개를 열었습니다. 자, 패트리넷 모델을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한번 열어봅시다. 자, 보면요, PNML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캐리지 문자가 지금 설정이 안돼 있어서 요거를 확장자만 이렇게 XML로 바꾸고요. 확장자만 이렇게 XML 바꾸면 우리가 크롬 같은 브라우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한번 크롬에서 번 열어보겠습니다. 크롬을 이렇게 띄우고요. 이 파일은 별건 아니고요. 요건 치우고 다시 봅시다. 요거를 똑같은 파일인데 이제 크롬에 있는 XML 파서가 확장자가 XML인 것들만 XML 형식으로 자동 인식을 하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XML이라고 이렇게 이제 확장자를 바꿔주고요. 이렇게 가서 열어주면 XML 파서가 This XML fil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ty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is document tree is shown below. 트리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NML, 패트리넷 마크업 랭귀지가 네트워크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타입은 이런 이제 타입을 따른다. 이름은 net1이라고 되어 있고요. name은 이제 pn.ptn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페이지는 노드 제로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래프를 어떤 위치에 배치할 것인지 배치 위치까지 그려주는 거여서 페이지라고 이렇게 써둔 것 같습니다. 자, place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P1, node 1, 2, 3, 이렇게 4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transition도 마찬가지로 13, 14, 15 이렇게 쭉 있네요. 자, 그리고 place 밑에 보면은 name이 P4, P5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픽컬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은 그 플레이스를 11.XY 좌표를 어느 위치에 평면상에다 놓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형태의 XML 파일이 읽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비주얼라이즈를 한번 해보면요. 로딩해서 자, 여기 봅시다. 이것의 패트리넷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트랜지션이 지금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 A. 이게 사실 이게 역 슬래시 N이잖아요. 저역 슬래시 N은 우리 뉴 라인이죠. 그쵸? 줄 바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A라고 한 이벤트가 컴플릿 했다. C라고 한 원래 C 한 줄, 줄 바꾸고 컴플릿. B 줄 바꾸고 컴플릿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역 슬래시 N이 인식이 안 되는 그래픽컬 화면 UI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도 여기 비교를 한번 해보면 트랜지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A 역 슬래시 N에서 new line complete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인식이 잘안된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다 컴플릿이니까요. 그냥 A 다음에 뭐 BC 다음에 E 다음에 HG 이렇게 수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패트리넷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패트리넷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지금 요거예요. 패트리넷 1, 2, 3, 4가 이렇게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고요. BC 다음에 D가 배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게두 번째 네트워크 모듈입니다. 그래서 BC 다음에 D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E 다음에 HG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트워크 2가 맞는 것 같고요. 네트워크 3도 한번 보시면은 요거에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BC가 수행되고 E, H만 수행되는 간단한 모듈이네요. 저 여기도 CD, 그렇죠. CD가 수행되고 E가 수행되고 H만 수행되는 간단한 모델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것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플라워 모델입니다. 그렇죠. A가 수행되고 나서 B나 C나 D나 E, F, G, F가 수행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갔다 오는 것, 여기 지금 갔다 오는 게 화살표가 지금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갔다 오는 게다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B 갔다 올수 있고 B나 C나 D나 E나 F를 마음대로 수행을 하다가 끝날 때는 G나 H를 수행하고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종료되는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요 패트리넷인데 조금 배치가 마음에 들진 않죠. 그렇죠? 깔끔하진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 동일한 이제 토폴로지, 즉 네트워크의 구조는 동일한 형태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자 이거죠. 자 어떻게 돼 있었나요? 자 그래서 뭐냐면 야 N1과 이 로그가 N1하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프리시전 얼마였냐? N2하고의 프리시전 얼마였냐? 이런 것들 쭉 계산을 했었고요. 계산을 했었고요. 그리고 각 트레이스와 이 네트워크과의 그렇죠. 여기 있는 건 트레이스네. 그렇죠? 첫 번째 모델에 대해서 첫 번째 트레이스의 어떤 정합도, 컨포먼스가 어땠냐?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누락이 발생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였죠. 그것을 패트리넷에서 보여준 것이 우리 교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요거네 요거죠. 그래서 다이그노스틱스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결국에는 네트워크 모델상에서 전체를 이제 리플레이 시켰더니 도대체 몇 개나 빠졌냐, 어디서 빠졌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여기 가서 플레이로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서 야, 내가 이 로그를 N1이라고 하는 우리 그
배틀넷과 컨포트 체킹을 해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 두 개를 일단 쉬프트 누르고요. 쉬프트 누르고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로 가보세요. 그러면 두 개를 배틀넷과 이벤트 로그를 두 개를 입력으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번째 있는 컴포넌트 체킹 부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컴포넌트 체킹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고요. 기본적인 것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본적인 걸 수행하게 되면 얼라인먼트 리절트, 그래서 얼라인먼트는 두 개를 이렇게 정렬하는 거니까요. 정렬해서 두 개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작성자를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만하르트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만하르트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로니라고 하는 친구가 만든 것을 아마 만하르트가 받아서 추가 개발한 버전일 거고요. 다 그 네덜란드 개발자들입니다.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거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뭐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요건 일단 제가 생략하고 설명 생략하고 결과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모델에서 아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프로세스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로그가 있는데 프로세스 모델에는 이렇게 A 줄받고 컴플릿, B 줄받고 컴플릿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걸 이제 매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그에 있는 이벤트 네임과 왼쪽에 있는 것은 프로세스 모델에 있는 패트리넷 모델에 있는 트랜지션 네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벤트 로그에 있는 이름인데 로그에 있는 이름을 뭘 쓸 거냐? 너 이벤트 네임만 쓸래? 아니면 레거시 클래시파이어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컴플리트하고 합친 거 이렇게 쓸래? 사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사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근데 리소스는 아니죠, 그렇죠? 리소스로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자, 컴플리트. continue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no final marking is found. final marking이 안 돼 있다. 뭐 create 뭐 final marking 하러 가볼까요? 자, final marking은 자, 패트리넷 모델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패트리넷 모델에서 place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final marking은 end에서 하도록 이렇게 수동으로 지금 final marking이었죠. 예,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도 되고요. 또는 뭐 그냥 디폴트로 해도 이 경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컨트롤 바이올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디폴트로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이것도 Do not define variable card aligned will consider data 이렇게 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봤었던 N2의 모델, N1이었죠, 그렇죠? N1의 모델에다가 이제 로그를 입힌 상태예요. 이렇게 요거고요. 자, N1의 모델이 A로 시작해서 슉 가서 B, C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D를 수행을 하고, D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B, C를 수행하고 D를 수행하고 나면 E가 수행돼서 어떻게 할까? G로 끝낼까? H로 끝낼까? G로 끝낼까? H로 끝낼까? 또는 다시 시작할까? 이렇게 보내는 거였잖아요. 자, 컨펌 체킹 된 거고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내용을 보려면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됐는지 나오죠. A가 1391회가 수행되었었고 정상적 여기 보면 용어가 좀 헷갈려요. Without 첫 번째 줄에 보면 1391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incorrect write operation의 없이 보스에 move 된 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얘의 의미는 뭐냐면 정상 실행된 거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단 정상 실행된 거 잘못 실행한 거 없이 정상 실행된 게 몇 건 1391건이 시작이 되었다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게 1491건이죠. 그렇죠? 1491개 건이 A로 제대로 수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로 가게 되면 D는 가끔씩 반복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자, 1537건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D가 한 번 이상 수행된 게 한 200건 정도 발생했고 나머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E도 그렇죠.
G는 봅시다. 461회가 수행됐네요. 이게 뭐 accept인지 reject인지 모르겠지만 461회 정상적으로 수행됐고 H는 930회 정상적으로 수행됐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자, F로 넘어간 것도 146회가 그 recursive하게 반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나 C가 수행된 것도 아까 1390건 중에서 900건이 C가 수행됐고 560건 정도는 B가 수행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N1 모델은 이제 N1 모델은 L 그 로그와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는 모델이죠. 저 정합성이 높은 모델이어서 두 개가 차이가 없다 한 거고요. 그럼 B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모델로 가게 되면 이런 차이가 조금 발생하죠. 그렇죠? 몇 건이 빠졌다, 430건이 빠졌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가서 자, 첫 번째 패턴에서는 일치하니까 두 번째 패턴에 타고 한번 돌려봅시다. 이렇게 가서 컨펌 체킹. 이거 그냥 다 디폴트로 갑시다. 디폴트. 이것도 뭐 게스트 디폴트로 가고요. 이것도 디폴트로 가고요. 이것도 오케이. 하면 자, 노란색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색 부분이 D죠. 그죠? D. 자, 보면 요 프로세스 모델에서 D가 원래 여기처럼 병렬로 가야 되는데 D가 뒤쪽으로 가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D의 위치가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노란색으로 시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앞에서 봤었던 것 같이 이제 정상적으로 밑에 셋, 넷, 다섯 뭐 밑에 있는 부분 다 000이잖아요. 그렇죠? 000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자, 세 번째 있는 것처럼 431건이 모델에서 무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델 상에서 이렇게 그 나타나 자, 이벤트에서 발생될 수 없는 건데 모델에서 억지로 수행된 게 한 여기 있는 것처럼 431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도 좀 있긴 한데요. 이거는 둡시다. 자, 그리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이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제가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 컨펌 체킹을 수행을 했는데요. 요 사람이 그 이후에 만든 게 요 버전이 있어요. 사실 밑에 읽어보면 이제 뭐 알 텐데요. 요거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마지막에 있는 멀티 퍼스펙티브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이고요. 저걸로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N2 같은 경우에 자, 전체 로그와 N2 같은 경우에요. 컨펌 체킹으로 가서 여기 요걸 토글을 해놨기 때문에 컨펌 체킹만 보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있는 멀티 퍼스펙티브를 돌리게 되면 멀티 퍼스펙티브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화면이 보일 것이다. 생성될 것이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앞서 있었던 것들보다 디폴트 세팅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밑에 이제 인터랙티브한 UI가 좀 있긴 하죠. 그쵸? 그래서 자, N2 모델이 아까 BC 다음에 D를 배치한 거죠. 원래 D는 BC와 병렬로 수행돼야 되는 건데 D를 뒤에 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조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죠. 이제 1391회에 트레이스가 있었고 7500개 정도의 이벤트가 있었고 이벤트 클래스는 8회 그리고 로그 애트리뷰스는 이거 로그 애트리뷰스는 아마 이건 잘 모르겠네요. 자, 시작 종료 시간 이렇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보면요. 여기서 실행이 좀 되어야 하는데 compute simple configuration 해서 compute를 한번 해줘야 되네요. confirm event activity mapping 이렇게 ABCD 이렇게 정상적으로 매핑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러네요. 밑에 이제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요. 일단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자, average fitness는 93.9%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fitness가 93.9%이다. 자, 우리가 책에 있었던 것하고
조금 수치가 다르네요. 그죠? 95%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바이올레이션 11% 정도가 있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나오네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P1, Place 1인데요. Place 1에서 어떻게 되냐. Place 1의 피트니스가 67%이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 Place 1에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Wrong 이벤트가 어디냐면 D-Conflict. D-Conflict으로 가는 부분이 457건이 뭔가 잘못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 여기서 로그에서는 D-Conflict으로 가는 게 457건이 있었는데 여기 빠져있다 거고요. 우리 책에 있었던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건수가 조금 다르네요. 그쵸? 443건이 여기 D 앞에 있는 것이 이게 Missing 토큰이잖아요. 그쵸? D로 바로 갈 수 없는데 빌려서 간 게 433건이었는데 아 여기랑 뒤에서 넘어온 거 저 요거랑 여기 F에서 넘어온 거 합쳐져서 이렇게 건수가 좀 달라졌을 것 같네요. 어쨌든 요 부분에서 바이올레이션이 좀 존재를 하고 한번 누르면 다시 P1이 뜨고요. 바이올레이션 존재를 하고 그 중에서 이벤트 바이올레이션이 일부 존재를 한다.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게 한 이벤트 바이올레이션은 22% 정도의 문제가 있었고 굿 이벤트 제대로 작동된 게 1537건 정도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457건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컴플릿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컴플릿 아 그리고 이쪽 부분 한번 볼까요? 이쪽 부분도 보면은 P2 같은 부분에는 피트니스가 100%이고 이벤트 바이올레이션 그 다음에 굿 다음에 미싱 이벤트 이게 미싱 토큰이 457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457건이 어디가 문제 생겼냐면 여기서 끝나고 바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시작을 못 시켜주니까 여기서 시작을 못 시켜주니까 이쪽에서 바로 가버렸고 이벤트에서는 바로 가버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제 미싱 이벤트 부분이 457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네가 enable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시작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이런 부분들은 100% 정상 정렬이고 여기 place도 100% 정상 정렬이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누락이 돼서 이렇게 빠졌는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3도 한번 봅시다. 3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서 멀티플 스펙티브로 스타트하고 디폴트 세팅으로 그냥 갈게요. 하게 되면 자 여기 리컴퓨트 한번 해주고요. Simple로 갑시다. 여기 ABCD 매핑 잘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자 뭐 노란색, 뭐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것도 여러 개가 나타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이 부분은 도대체 모델하고 이벤트 로그하고 어떻게 편차가 있는지 봅시다. 이쪽은 사실은 뭐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고요. 컴플리 피트니스가 100%이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 자, 보니까 플레이스 1인데요. 플레이스 1은 자, 롱 이벤트가 비컴플릿으로 가는 거 338 저 B 컴플릿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여기 빠졌다. 338로 B로도 가야 되는데 여긴 C로만 가도록 돼 있잖아요. 저 B로도 가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 D로 가는 경우도 31건 정도가 있었다. 아, 그리고 E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F로 가는 13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다. 잘못된 이벤트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이 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잘못된 것이 지금 한 40% 정도이고 제대로 된 것은 1220건 정도가 제대로 되어 있다.
이 부분 D는 빨갛네요. 그쵸? 빨간 색상에 여기 노란색이랑 빨간색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빨간색은 피트니스가 매우 낮은 부분이네요. 그쵸? 빨간색으로 이렇게 피트니스가 낮은 부분은 요 부분 한 20-30% 20에서 40% 사이 정도 되는 요 부분 37%니까 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네요. 그쵸? 그리고 요 부분은 요 마지막 부분이니까 80에서 90% 사이 90% 80에서 90% 사이의 피트니스 가지는 부분 여기는 이제 그 플레이스 단위로 이렇게 피트니스를 다 표시를 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56%니까 요 중간 부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빨간색 부분 한번 보면요. 빨간색 부분은 핏한 부분이 전체에 한 39% 밖에 되지 않고 요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다. 잘못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D는 어떠냐? D는 이렇게 보면요. D라고 하는 건 100% 잘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는데 여기 액티비티 중에서 C complete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69.1%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이 액티비티도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행되지 될 수 없는 상태에 수행된 게 한 430건 정도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네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잘못된 이벤트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B, E, F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이고요. 그 요 부분도 한번 볼까요? 이게 원래는 G나 H나 또 F로 가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이 67% 정도니까 요 부분 정도 되고 잘못된 게 G로 가야 되는 경우가 461건이 있는데 그게 없이 H로만 지금 다 보내져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로그의 전반적인 이제 전체적인 피트니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4%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87%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계산하는 수식 자체가 살짝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고 버전의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요 계산된 부분은 식이 조금 다른데 그 식은 요 연구자의 연구 그 문헌들을 봐서 어떻게 피트니스 에버리지 피트니스를 계산했는지 이렇게 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건. 근데 그거는 일단 스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보면 전체 이제 이벤트 중에서 롱 이벤트가 있고 지금 미싱 이벤트가 있죠. 그렇죠? 미싱 이벤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싱 토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롱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못 수행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다른 데로 수행된 것, 즉 리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하고 비교되어 있는 부분 이게 3번이었나요? 3번 요거랑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여기가 리메이닝 토큰이었죠. 그쵸? 리메이닝 토큰 600건, 400건 정도가 있었고요. 미싱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랑 여기 합치니까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는 합치면 한 1000건, 1037건 정도의 리메이닝 토큰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는 계산식이 살짝 비교가 좀 다른지 이벤트 로그가 좀 다른지 여기는 롱 이벤트라고 하는 게 우리는 1070건 정도, 이게 1400건 정도여서 피트니스가 조금 더 떨어졌고요. 그리고 콜렉트 이벤트 부분도는 됐고 이 미싱이 한 891건 정도인데 우리 책에서는 미싱이 이렇게 합치니까 한 150건 이거 합치면 한 600-700건 정도 되네요. 저 700건 정도의 미싱이 있었고 여기서 계산된 건 한 890건 정도 미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트니스가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네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이 네트워크와 로그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컨포머 체킹을 여러분들이 한번 수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당부할 것은 이제 주어진 그 이벤트 로그가 좀 사이즈가 클 거예요. 다 이벤트 지금 BCI 챌린지에서 나온 이벤트 로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면 이제 필터링을 통해서 일부 부분만 좀 잘라서 쓰기 바랍니다.
필터링을 일부분만 잘라서 쓰는데 좀, 좀 편한 쪽은요. 편한 것은 디스코에서 잘라 쓰는 것이 좀 편할 거예요. 디스코를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요 부분이 BPIC 2012년도인데요. 요거를 이제 필터링 하는 거 한번 가볼까요? 네, 필터링 하는 것을 한번 가봅시다. 뷰 디테일로 가서요. 자, 특정 이벤트를 통과한 부분과 통과하지 않은 부분 필터링 하는 것은 여기서 수행을 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 이벤트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필터링을 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필터 디스 액티비티에 가서 요 방금 그 선택된 이벤트가 mandatory가 돼 있는 것들만 필터링 하겠다라고 이제 apply filter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만 방금 했던 게 필터가 볼까요? 필터가 A cancelled complete이죠, 그렇죠? 그래서 A cancelled complete, 요 A cancelled complete 여기에 A cancelled 그래서 여기 이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A cancelled complete이 이제 2087개에 대해서 나왔죠. 근데 보면 스타티스틱스에 보면요. 지금 오버뷰에 나와 있는 게 2087개 케이스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전체 케이스는 아까 한 15,000개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요 이벤트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것만 지금 뽑았기 때문에 지금 요 그것을 지나는 이벤트가 이 지나는 케이스가 2800건 정도의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 필터링 된 이벤트 로그 전체가 지금 보면 줄었죠. 그쵸? 전체를 다루는 것이나 2800건 정도의 케이스만 다루고 있고요. 그거는 전체 케이스의 한21% 정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보면, 가보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전체 이벤트 중한 30%만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벤트 로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방금 그 특정 이벤트만 포함하고 있는 그 이벤트, 즉 전체 로그의 한30% 정도의 이벤트 로그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익스포트를 해서 이벤트 로그 제스로 이벤트를 뽑아내겠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고요. 또는 이게 아니라 필터 요거를 딜리트 해봅시다. 필터링이 지금 없어진 거죠, 그렇죠? 다시 가볼까요? 필터링이 없어졌으니까 스타티스틱스에 가면 전체 13,000건 정도의 전체 이벤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필터로 가서 나는 어떤 걸 하고 싶냐? 타임 프레임으로 전체 이벤트 중에서 나는 2011년도 것만 부수적하겠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2011년도 것만 이렇게 쭉 가서 쭉쭉쭉쭉쭉쭉 바뀌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예, 이렇게 되면 자 시작이 여기 옥토버 1, 10월 1일이고요. 종료가 여기 있는 봅시다. 31일, 11년 31일까지니까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늘려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해요. 20, 59분, 59초 이렇게 하면 될까요? 59초. 네, 이렇게 하면 31일 59분, 31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이벤트만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기 걸쳐져 있는 건 빼고 중간에 쏙 들어온 내용들만 contain in time frame 그래서 요 시간 안에 수행된 것만 뽑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나는 12월 달만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를 이렇게 가져가서 December 1에 예를 들어서 나는 0시 0분 0초부터 쓰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요거는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즉 12월 달 데이터만 가지고 뽑은 거죠, 그렇죠? 이 정도로 뽑아 쓰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맵도 조금 바뀔 거고요. 스타틱스티스도 가보면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썼고 케이스는 총 아까 13,000개 중에서 1,500개 정도가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로그는 전체 케이스 중에서 11% 정도의 케이스만 포함하고 있고 전체 이벤트 중에서는 8% 정도의 이벤트만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내가 이렇게 익스포트해서 뽑아낼 수도 있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은요. 이것도 필터를 일단 없애고 필터를 리셋하고 리셋하면 이제 전체죠. 자, 전체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전체 13,000개 케이스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나는 케이스에 베어리언트가 지금 좀 많잖아요. 그렇죠? 베어리언트가 많은데 이 중에서 베어리언트의 횟수 빈도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렇죠? 보면 위에는 이제 3,000건, 4,000건, 2,000건, 200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좀 특이한 케이스들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나는 이 베어리언트 1 자, 베어런트 1만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아, 이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다 같은 저기 유형이어서. 그럼 나는 베어런트 1과 베어런트 2 가장 많은 트레이스 세 가지만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자, 필터에 가서요. 내가 자, 베어런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까 보면 exceptional behavior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요. 베어리언트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메인스트림 behavior에 나온 게 아까 이게 베어리언트 1, 2, 3, 4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쭉 가서 세 가지 나는 세 가지 베어리언트만 보고 수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apply filter를 하게 되면 제 보면 베어리언트 1, 2, 3 아까 3,000건, 1,000건, 200건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당연히 프로세스 맵이 매우 간단하겠죠. 그죠? 뭐 세 가지. 왜냐하면 첫 번째 케이스는 사실은 뭐 so mid, partly, decline 된 거. 두 번째도 so mid, partly 하다가 몇 가지 하다 끝난 거. 베어리언트 3도 요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뽑아낸 이게 거의 이벤트 로그에 한 케이스의 42% 정도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한 메인스트림 42% 정도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가 뽑아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익스포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로그를 뽑아서 쓰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이제 메인스트림 상위 42% 우리 80대 20 법칙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베어리언트 중에서 상위 80%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80대 20을 파레토 법칙이죠. 그렇죠? 파레토 룰이라고 부르는 80대 20 법칙을 할 때 케이스의 80%만 한번 뽑아 볼게요. 케이스의 80%. 80%. 네. 아, 이렇게 되나 봅니다. 저 보니까 이게 exceptional case 아마 이게 한 번만 수행된 걸 텐데요. 뭐 이벤트가 저기 후반부에 좀 가끔 있는 이런 것들을 빼면은 요 아주 특이한 것들. 뭔지는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되네요. 저 그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statistics에 가서 베어리언트를 보고요. 베어리언트에 이걸 없애야겠구나. apply. 일단 필터를 없애고 나면 모든 베어리언트가 다 나올 텐데요. 밑에 쭉 가보면 한 번만 수행된 케이스가 이렇게 많죠. 그죠? 아주 특이한 어떤 이제 형태의 케이스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죠? 이것들이 아까 내용을 보면 한 30% 정도 된다고 보면 되네요. 저 트레이스 베어리언트가 트레이스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한 건 수행된 이력들이 이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정도까지 된 것이 뭐냐면은 요렇게 돼 요만큼이 한 건만 수행된 건데요. 이 정도가 뭐냐면은 30%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필터 가보면요. 여기로 가도 되네요. 베리에이션 필터로 가보면 자, 요게 한 건만 수행된 것만 해도 한 건
요게 두 건이겠죠, 아마. 한건 수행된 것들 빼면은 71% 케이스 전체 중에서 아까 1300건 중에서 한70% 정도가 되고요. 두건 이하로 수행된 것까지 빼면 67% 정도 되죠.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다. 그래서 80% 정도의 케이스만 포함해서 뽑겠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를 가지고 플라이를 한 거죠. 그러면 맵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렇게 수행된 맵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으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익스포트해서 로그 파일을 뽑아내도 좋고요. 또는 반대로 우리는 야, 아주 특이한 이 10%, 한 건만 수행된 얘들만 가지고 어떻게 수행되는 애들인지 정말 보고 싶다. 이것만 가지고 와서 볼 수도 있겠죠. 이것만 가지고 와서. 이것만 가지고 와서 보는 거예요. 특이하게 수행된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수행되냐. 이건 나머지 80% 어떻게 다르냐. 또는 이것들의 어떤 수행 시간들을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또는 이걸 가지고 더 익스포트 시키면 돼요. 그렇죠? 데이터만 뽑고 싶다. 그럼 이벤트 로그를 익스포트 시키면 되고요. 자, 또는 메인스트림의 시간들만 한번 분석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배리에이션 이렇게 해볼까요? 배리에이션에서 메인스트림 아주 뭐 대표적인 뭐 상황들 한세 개만 해볼게요. 자, 세 개의 어떤 트레이스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타임프레임 말고 추가로 퍼포먼스 예, 듀레이션 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세 가지 트레이스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퍼포먼스 중에서 전체 총 수행된 시간의 길이가 빨리 끝난 것들이 여기 있죠. 그렇죠? 빨리 끝난 것도 있고 늦게 끝난 것도 있어요. 우리는 빨리 끝난 것들에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어떤 트랜지션으로부터 세 가지 배리언트 또는 트레이시즈로부터 프로세스 맵을 그렸죠. 근데 시간을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로 수행되는 이세 가지 이 흐름에 대해서 시간을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을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요 부분이 많이 오래 걸린 것들 맥시멈으로는 41시간 걸렸고 숏으로는 미니멈으로 2초 만에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야, 요런 흐름을 거친 애들 중에서 오래 걸린 애들과 짧게 걸린 애들의 어떤 빈도나 어떤 시간을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필터를 추가를 하는 거죠. 야, 이세 가지 방금 그 플로우를 따른 애들 중에서도 시간이 빨리 끝난 애들을 80% 상위 80%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비율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빨리 끝난 상위 상위 80%만 잡아서 이렇게 이벤트를 뽑아서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요걸 가지고 와서 아까 익스포트를 해서 프로엠에 가지고 가서 빈도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자, 오래 걸린 20%만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비율이죠. 그렇죠? 오래 걸린 20%만 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봅시다. 그럼 아까 거랑 반대예요. 그렇죠? 아까는 메인 주요한 흐름을 다른 애들 중에서 빨리 끝난 애들 80%이고 이번에 늦게 끝난 애들 20%만 가지고 와서 도대체 얘들은 왜 no case is past your filter. 아, 이런 게 없다라고 돼 있구나. 아, 이렇게 되네요. 이 메인스트림 세 개를 따른 애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없네요. 그렇죠? 오래 걸린 거 자체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아까 메인스트림 세 개를 따르는 것들은 이제 그런 이것도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 걸린 애들은 적어도 그세 가지 배어리언트는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옵스, 제가 이걸 뺐네요. 자, 그럼 다시 이제 필터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네, 다시 필터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 것과 짧게 걸린 것의 이제 흐름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필터로 가서 그러면 타임 퍼포먼스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듀레이션을 가지고 상위 20% 여기 비율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하위네요. 그렇죠? 하위 19% 정도의 데이터만 뽑아서 익스포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익스포트로 저장해서 제스로 저장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스로 저장해서 디스코에도 불러낼 수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프롬 툴에도 집어넣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들을 컨포먼트 체킹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요거를 빨리 끝난 상위 80%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터에서 익스포트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프로엠에도 이런 필터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디스코가 훨씬 여러분들이 좀 수월할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필터를 프로엠 내에서 수행을 하려면요. 여기에 마지막 여기 있는 부분이 필터죠. 필터라는 게 있어서 이걸 필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돼 있어. 이벤트 애트리뷰스로 보던가 트레이스 애트리뷰스로 하던가 뭐 요거는 플로우에서 걸러내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요거 메뉴들이 조금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보면요 편하지가 않아서 라이프 사이클 트랜잭션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편하지가 않아서 아까 저기 있었던 디스코어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권장을 합니다. 뭐 보면 알긴 알겠죠, 그쵸? 야, A, B, C, D, E, F, G, H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불필요한 거 빼고 싶으면 빼라. 이런 것들, 쓰고 싶은 것들만 골라라.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F라고 하는 그 반복하는 부분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필터, 피니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전체 이벤트 로그에서 F에 관련된 이벤트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자, 컴플리션밖에 없는데요. 아까 컴플리션 말고 그 스타트, 뭐 스케줄 이런 거 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빼버리면 되고요. 빼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리소스는 지금 없어서 관계없고 여기서도 타임 스탬프 중에서 야, 언제 이후에 수행된 것은 빼라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 요 시간대까지만 쓰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피니쉬 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필터링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벤트나 얼마만큼의 케이스들이 필터를 80%, 20% 이런 비용들이 잘안 보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BCDE만 가지고 필터링해서 쓰겠다 이렇게 피니쉬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디스커버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알파 마이너를 돌린다 피니쉬 이렇게 되죠. 좀 ABCDE만 가지고 플로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코어에서도 여기 있는 필터링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불편하니까 프로엠보다는 디스코어를 써서 사용하는 것이 좀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방금 오늘 보여준 부분은 컨포먼스 체킹 부분들을 좀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필터링 부분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젝트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즈 자체가 워낙 커서 필터링을 좀 수행을 해야 여러분들 PC에서 메모리 상에서 이 지금 프로그램이 안 죽고 잘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터링도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 잘 수행해 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